프로싱 재밌게 성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020년 5월 19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하고 나서 저한테 이런 질문들과 도전들이 들어와요. 아, 목사님 진보냐 보수냐 뭐 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좌파 진영의 홍문수 목사님도 스승이라고 그러고 우파에 있는 박위선 목사님도 존경하는 어른 스승이라고 그러고 당신 뭐냐? 그래요. 분명히 해라. 제가 그걸 왜 내가 분명히 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분명히 해야 돼요? 내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영향을 준 나를 사랑하신 어른들 그분들이 진보이건 보수이건 저는 그런 거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거 강요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목회에 무슨 진보와 보수가 있겠어요? 예수 잘 믿는 거고, 때로는 예수님이 지키실 것 때문에 보수가 되는 거고, 또 예수님이 원하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진보도 될수 있는 거고, 그런 거 강요하지도 말고, 쓸데없는 거,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질없는 짓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원수까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왼수가 나 자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뭐 의로워서 하나님 편이고 저 인간들은 악한 무슨 마귀 새끼고 조심해야죠. 저는 이 나이 들고 저도 죄송합니다. 환갑 넘고 보니까 그렇게 사람 가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남보다 정의롭다 선하다 그럴 것도 없고 나는 내가 십자가 은혜 붙잡고 열심히 사는 거죠. 또 잘했나 못했나 그것도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도토리 키재기고 다람쥐들이 하는 거지 뭘 사람들이 하고 살겠습니까? 우리 그런 시시한 거에 빠지지 말고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내 생명 다해서 천국 가서 주님 만나면 잘 왔다 그러시면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뭐 하나님이 너 잘했냐 못했냐 그거 계산해갖고 따지시겠어요? 그냥 최선 다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겸손한 믿음 가지고 사는 거죠.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What My Parents Did Right. 이게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글로리아 게이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기독교 훌륭한 지도자들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셨기에 내가 이렇게 잘 성장했나라는 책이에요. 91년도 나온 오랜 책인데 제가 썼던 송충이가 나비 되는 신앙 이야기에 이 글에 대한 얘기를 담았어요. 부모에 대한 기억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오늘에 이르게 한 영양준 이야기들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함께 있었다는 게 나의 부모들은 나와 함께 있었다. Being there 그랬어요. 늘 붙어 있으면서 괴롭히는 부모가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삶에 여유가 없어서 같이 늘 있지 못했어도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편지 한마디 써준 게 평생 잊지 못할 함께 있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트란 사람은 어렸을 때 뛰어놀다가 무릎을 까져가지고 울면서 집에 왔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두손 활짝 벌려서 자기를 안아주면서 I love you 해줬던 어머니가 생각이 났다. 근데 그 어머니가 99세 된 양로원에 계신 할머니를 찾아가서 자기 어렸을 때 자기를 품어주던 그 얼굴로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할머니죠. I love you, mom. 그때 할머니가 I love you too. 그러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자기는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슨 대통령 시절 국방부 차관을 지냈던 빌 브레미. 자기는 부모로부터 안정감과 평온함을 배웠다. 그러면서 취침 전이면 어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해 주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줬던 걸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죠. 응? 기도를 가르쳐줬다. 그러면서 경제공황, 1930년대 경제공황이 있을 때도 아버지가 햇바람 부르면서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80년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 아우슈비치 수용소 생존자였던 보스턴 대학교 문학과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치 독일 치하에서 정말 살기 어려운 그 인생의 험난한 때인데 아버지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책을 이렇게 읽으시다가 하늘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짓는 것을 자기는 봤다 그랬습니다. 아, 책을 읽으면 저렇게 행복한가 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서. 그래서 엘리 위젤도 어려서부터 유대인 가정 책을 읽으면서 문학을 사랑하게 되었고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 그런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이때 가정들마다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가정에 18번 성경 암송하는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 어린 시절에 뒷간에 갈 때마다 아버지가 새벽이면 찬송 부르던 게 생각나요. 불 켜놓고 사각회자 위에다 영시를 읽다가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희 집안은 특히 저에게는 그것이 우리 집안의 18번 찬송이에요. 저희 초반은 항상 그 모일 때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가 가정의 날 노래를 그 가정의 18번인데 그걸 코로나 때에 그런 걸 좀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 것도 생각해 봅니다. 질 브리스코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가정이었다 그러면서 가장 귀한 것은 부모들이 늘 공짜라고 그러면서 스테이션 웨건 타고 캠핑 다니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니밴 있기 전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울 때는 스테이션 웨건이었어요. 그 타고 다니면서 뭐 호텔에서 어떻게 사요? 캠핑하면서 마시멜로 고 먹고 낚시 같이 하고 그런 추억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토니 캄폴로죠. 아주 뭐 유명한 이스턴 그 아메리칸 베프티스 신학교 펜실베니아 교수였던 토니 캄폴로는 부모들이 이탈리아 이민자였는데 영어도 설틀고 일 열심히 했지만 어려웠다고 그래서 그런데 항상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자네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겠다고 소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갈 때만 되면 아들아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라. Remember, you could go over the top for Jesus. 어머니가 임종하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도 토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최선을 다해라. 제 아버님도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삼형제를 앞에 놓고 맥주 한 잔 건하게 드신 다음에 너희들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되면 좋을 텐데 제 아버님은 부담 주는 분이 아니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 꽂혔었어요. 제가 우리 딸아이가 지금 집에 와 있는데 얘 어렸을 때마다 초대니까 제가 사회정의 무슨 인권투쟁 이런 거 할 때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다녔었어요. 목마를 시켜가지고. 그런데 결국 나중에 오바마 혁명이죠. 미국 젊은 애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일을 했죠. 제가 백악관에 가기 전에 오바마 캠파인 간다고 그래서 내가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시집이나 가라 이놈아. 미국에 절대로 흑인을 대통령으로 뽑는 일 없다. 그때 제 딸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빠.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역사 변화에 움직이는 그 현장에 가서 있고 싶어로 갔다가 결국은 오바마 비서실에서 일하다가 제이 캠페인하고 결국 지금은 페이스북에서 일하는데 우리 딸 때문에 제가 백악관 가서 오바마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총딱처럼 서 있는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뻘쭘하게 기죽어 서 있냐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나보다 어린 대통령 만나니까 기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이나 딸은 뭐 당당하던데.
그리고 KFC, 켄터키 프라이 치킨 체인점 성공한 토넷 케이티가 어머니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걸 어릴 적부터 가르쳤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제 어머님도 세탁소에서 가장 빳빳한 새 돈이 있으면 주일 아침이면 대리미질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1불짜리를 이렇게 드렸죠. 헌금해라. 그래서.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교회 감리교회 우리 김용민 목사님이 건축하면서 그 얘기를 하세요. 항상 1불 헌금하던 교인이 있는데 건축을 하니까 100만 불을 헌금했더라. 그 1불은 하와이 이민 초기에 하와이 파인애플 농장에서 정말 노예처럼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됐던 어려운 부모님들이 주일날이면 깨끗한 옷 입고 가장 깨끗한 일불 가지고 교회 헌금 드리는 그 기쁨을 보고 일불 내는 것이 부모님에게 배운 가장 행복한 것이었다. 그런데 상징적인 거죠. 건축을 할 때는 100만 불을 내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론 사이더 신학자도 아버지가 농장을 운영하면서 주일날은 장사를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어려움 당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님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걸 보면서 자기는 감동을 받았던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 사무실에 들어오시면 이런 그 이거 옷이에요. 옷인데 아틀란타에 한인회장도 지내시고 한인회관 건립위원장도 지내신 김백규 집사님이 만드시고 저한테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일본 정말 일제 만행의 정신대 위안부 기념 소녀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하고 있는 거 있어요. 제가 김백규 선생님 볼 때마다 참 대단한 분이세요.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소녀상이 마틴 루터 킹 그 미국 국립공원이죠. 기념지. 거기에 소녀상이 거기 좀 기념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사는 거죠. 양심 지키는 삶. 또 어렸을 때마다 항상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해줬던 걸 하면서 그 기도받은 그 기쁨.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영적인 축복권을 인정해드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의 달인데 아이들이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학교를 들어갈 때나 학교를 졸업했거나 새로운 직장을 잡았거나 어려움이 있었거나 어머니 이 아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부모,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제가 잠시 What My Parents Did Right 이 책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것은 우리 가정들만 아니라 교회도 적용되는 줄 압니다. 아름다운 추억, 거룩한 추억, 기억들 남기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영상 찍는데 박영관 목사님 여기 와 있는데 기도 한번 하시겠어요? 오셔서 가정을 위한 기도하시죠.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가정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아이부터 또 장년 또 모든 어른까지 하나님 골고루 하나님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듯 하나님 우리 가정에 허락하셔서 하나님 성장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